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장 구조가 독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이라면 과연 이 no liability 혹은 뭐 strict liability 하에서 우리가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o liability 상황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앞서 social optimum은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 부분을 이제 논의할 때맨 처음 한게 소셜 옵티멈을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소셜 옵티멈은 찾았고요. 자, 과연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no liability 하에서나 strict liability 하에서나 모두 social optimum이 가능했었죠. 자, 과연 모노폴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no liability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소비자의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소비자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냐 하면, 자, 모노폴리니까 시장에 생산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생산자를 우리는 이제 모노폴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장에는 생산자가 모노폴리스트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는 이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레버뉴가 있고, 레버뉴 마이너스 코스트가 이윤이 되겠죠. 자, 이 레버뉴는 뭐냐면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가격이라는 게, 이 가격 P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생산자들이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진 거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생산자들은, 가격 수용자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로서, 이 시장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고 생산량만 결정을 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나 모노폴리에서는 이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생산자를 우리가 모노폴리스트라고 부르죠. 자, 그 모노폴리스트는 이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모노폴리스트는 가격이 사실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프라이스 세터라는 거를 우리가 학부 때 미시 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P라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주어진 어떤 숫자가 아니라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P라는 거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에 의존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팔고 싶으면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 모노폴리스트의 가장 좋은 거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많이 팔면 좋겠죠. 그래서 비싼 가격에 많이 팔면 그게 최고인데, 근데 그게 안 되겠죠. 많이 팔고 싶으면 가격을 내려야 되겠고, 뭐 조금 팔고 싶으면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도 되겠지만, 뭐 많이 팔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혹은 판매량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 즉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생산량 혹은 판매량의 함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함수라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모노폴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싶다. 10개를 생산하고 10개를 판매하고 싶다. 자, 그러면 가격을 얼마만큼 책정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뭐 아주 비싸게 책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위에 100원. 그래서 한 단위에 100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10개를 판매를 할 수가 있나요? 10개를 판매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하에서는 100원을 책정을 하면 10개를 못 팔아요. 왜냐하면 1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금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10개나 되는 이 수량을 구매하고 싶어 하질 않죠. 따라서 10개를 판매를 하고 싶으면 100원을 책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가격을 책정을 해야 10개를 판매를 할수 있을까요?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10개를 판매를 하려면 시장에서 가격을 80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개를 판매를 하고 싶으면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50원, 개당 50원을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총 20개를 판매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이 가격이라는 거를 이 생산량 혹은 판매량의 함수로 나타낸 이 함수, 이거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결국 이런 거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듯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이제 수요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 예를 들어서 상품이 두 개라고 하면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 Q1은 사과, 두 번째 상품 Q2는 이제 바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예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come을 이제 I라고 하면, 소비자는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가 되겠고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Q1은 뭐, Q2는 뭐,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 이 솔루션을 우리가 수요,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가 있는데, 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을 찾으면 그 솔루션을 우리가 이름하여 디맨드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러한 수요 곡선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자, 여기 지금 디맨드를 보면 자, 디맨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수 있냐면 자,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이제 Q1은 이제 뭐 P1, P2, I 이런 것들의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이제 Q1 스타는 뭐, Q2 스타는 뭐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솔루션에 뭐 P1, P2, I 이러한 값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Q를 P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demand입니다. 그래서 demand라는 거는 퀀터티 Q를 여기서 Q 퀀터티는 수요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디맨드라는 거는 퀀터티 Q를 프라이스 P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 디맨드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은 우리가 보통 퀀터티는 X축에 오고 프라이스는 Y축에 오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demand라는 거는 Q를 P의 함수로 본다고 했죠. 자, 따라서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 quantity가 Y축에 오고, price가 X축에 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프라이스는 Y축에 표시를 하는 게, 좀 일종의 전통처럼 내려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상 demand라는 거는 Q가 Y 변수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P, price가 X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마치 price P가 Y 변수, 그리고 퀀터티 Q가 X 변수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요.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이걸 그릴 때는 수요 곡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Q와 Y의 위치를 바꿔서 마치 프라이스가 Q 퀀터티의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리려고 할때 P와 Q의 입장을 바꿔서 마치 price를 Y 변수처럼 그리고 quantity를 X 변수처럼 생각한 이 expression, 이 식은 우리가 inverse deman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한 솔루션은 디맨드인데, 그거를 우리가 수요 곡선과 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P를, price를 Y 변수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는 것처럼 P가 마치 Q의 함수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함수를 우리가 inverse demand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하늘색으로 필요한 함수가 결국 뭐냐면 봤더니 inverse demand라는 거죠. 그럼 inverse demand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demand로부터 결국 구하는 거고 그럼 demand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demand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먼저 풀어서
디맨드를 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인버스 디맨드를 구해야 우리가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마켓 스트럭처는 모노폴리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생산자는 우리가 모노폴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라고 불리는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모노폴리 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모노폴리가 우리가 먼저 노 라이어빌리티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죠. 과연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컨슈머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슈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컨슈머의 페이오프는 소비로부터 이렇게 유틸리티를 얻게 되겠고요. 자, 매 단위마다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자, 먼저 나미널 프라이스를 내야 되겠죠. 그 모노폴리스트에게서 나미널 프라이스 P를 지불을 하고 상품을 구매를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H만큼 상해를 입으면 어디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컨슈머는 지금 풀 프라이스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효용 함수의 이제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효용 함수가 예를 들어서 효용 함수의 형태가 효용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Q 제곱이 나왔다. 그럼 이 식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이겠죠.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Q는 예를 들어서 루트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식을 우리가 디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용 함수의 형태를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풀 수 있었다고 하면 Q는 이렇게 표시를 풀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변에는 이제 price도 나오고 H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quantity, 이제 demand죠. 여기서는 이제 quantity demanded. 그래서 수요량을 가격의 함수로 표현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디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 필요한 건 디맨드가 아니라 인버스 디맨드죠. 그래서 인버스 디맨드라는 거는 프라이스를 y 베리어블처럼 생각해서 디맨드를
새롭게 표현한 게 inverse demand죠. 그래서 price를 좌변으로 보내고, 그래서 price를 좌변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P가 마치 Y 베어리어블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Q가 X 베어리어블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식을 바꿨죠. 그래서 price가 quantity의 함수인 것처럼 우리가 식을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식을 우리가 inverse demand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의 경우도 우리가 inverse demand를 사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수요 곡선 그릴 때 price는 y축, 그 다음에 quantity는 x축에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inverse demand를 우리가 price를 퀀터티의 함수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인버스 디맨드를 가지고 P와 Q 간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거를 우리가 디맨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디맨드 커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 말인 즉슨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디맨드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나야 되겠죠.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식에서 인버스 디맨드를 가지고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보면 이게 뭔가 값이 나올 텐데 이게 음수가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야지 지금 이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inverse demand를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지금 inverse demand를 Q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Q는 지금 여기 U'Q에만 나오니까 저것만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제 U 더블 프라임 Q인데, 자, 우리가 앞서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효용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즉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Q가 증가할 때 U가 증가하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값이 양수. 자, 근데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U 프라임인데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기울기 U 프라임을 미분한 값이 음수라는 뜻이죠. 즉 더블 프라임이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효용 함수는 한 번 미분한 건 양수, 두 번 미분한 건 음수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U 더블 프라임은 음수. 따라서 디맨드 커브를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버스 디맨드를 여기서 이제 찾았고요. 자, 이 인버스 디맨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일까? 모노폴리스트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모노폴리스트의 이윤은 이제 레버뉴. 레버뉴는 이제 P 곱하기 Q가 되겠고요. 자, 모노폴리스트의 그 비용은 뭐냐? 자, 한 단위 생산해서 팔 때마다 비용이 일단 프로덕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liability cost가 없기 때문에, liability 룰이 없기 때문에 지금 liability cost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모노폴리스트는 이렇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생산량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부 때 미시경제학에서 독점시장 공부를 하면 보통 풀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학부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봤었냐면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데, 그럼 그 생산량이라는 거는, 그 이윤이라는 것은 이제 revenue 마이너스 코스트이고, 좀더 정확하게 쓰면, revenue라는 거는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니까요. 가격이 P인데, P는 사실 생산량 혹은 판매량의 함수고, P 곱하기 Q. 그래서 이 부분이 revenue 마이너스 코스트도 생산량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제 모노폴리스트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을 때는 모노폴리스트는 퀀터티 Q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사실 퀄러티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X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노폴리스트의 문제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가격 프라이스라는 게 그냥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선 어떤 주어진 상수가 아니죠.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프라이스라는 게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생산량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인버스 디맨드를 사용을 해서 이 P라는 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제 인버스 디맨드를 이 자리에 써주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price라는 거는 quantity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price라는 거는 주어진 상수 취급을 하지만, 모노폴리스트는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사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price setter죠. 그래서 inverse demand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price를 퀀터티의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고,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0 되는 점을 찾으면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우리가 사실 앞에서 많이 본 수식이죠. 그래서 X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는 퀄러티를 옵티멀하게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x는 이제 x타니까 이제 이렇게 x타를 써주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소셜 옵티멈을 찾았을 때 이제 q스타를 찾았을 때는 자, 식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식이 다르니까 이제 퀀터티는 옵티멀하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으로부터 x는 옵티멀하게 구했는데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 퀀터티는 이제 옵티멀하게 구해지진 않는구나. 그래서 퀀터티라는 거는 이제 q hat 그 소셜 옵티멈 x q 스타는 달성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 지금 u 더블 프라임은 음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은 지금 플러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1번 식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2번 식을 비교를 해보면 자, 특별히 우변을 비교를 해보면 이 1번 식에서 지금 우변에 뭔가 플러스가 더해져 있죠. 따라서 우변을 비교를 해보면 1번 식이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좌변을 비교를 해도 1번 식에서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1번 식에서 얻는 거는 Q햇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수식을 부등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식과 2번 식을 비교를 해보면 1번 식 우변에서 빨간 부분 저 플러스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우변을 비교해보면 1번 식이 더 크고 따라서 좌변을 비교를 해도 1번 식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효용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u'이라는 거는 기울기인데 u-hat 하에서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크려면 이제 q-hat은 q-star보다 더 작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한 q 해의 값은 이제 q 스타 값보다 작은 거죠.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노폴리 하에서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는 얘기죠. 자, 사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이미 봤었던 그런 결과죠.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모노폴리에서는 이 모노폴리스트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라이스를 높게 책정을 하고 퀀터티를 이제 제한하는 그래서 모노폴리스트 하에서의 생산량이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더 적은 결과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봤더니 퀄러티는 여전히 이제 옵티멀한데 퀄러티는 여전히 옵티멀해서 이제 모노폴리스트가 선택하는 퀄러티가 제품의 퀄러티가 이제 엑스타와 이제 똑같았었는데
자, 퀀터티는 보니까 이제 서브 옵티멀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퀀터티보다는 이제 적은 양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슈머의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컨슈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컨슈머의 페이오프는 먼저 소비를 통해서 이만큼 효용이 발생을 하겠고요. 자, 매 단위마다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자, 가격을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가 따로 이 지출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기업이 모든 이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만약에 우리가 효용 함수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제 Q는 뭐시기 하고 이렇게 퀀터티를 프라이스의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demand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demand가 사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inverse demand가 필요하니까 p를 y 변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quantity를 이제 x 변수처럼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수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inverse demand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verse demand를 찾았으니까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자, 모노폴리스트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퀀터티와 퀄리티를 선택을 하겠죠. 자, 먼저 레버뉴는 price times quantity가 되겠고요. 자, 코스트는 매 단위당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production cost가 있고 care cost가 있겠죠. 자, 그리고 strict liability 하에서는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소비자에게 함이 H만큼 발생을 하고 그러면 기업은 이제 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가 그 경우에 H만큼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liability cost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프라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수가 아니라 퀀터티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inverse demand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다시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no liability 하에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와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no liability 하에서나 strict liability 하에서나 모노폴리스트의 문제가 똑같아요. 따라서 모노폴리스트의 선택도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는
퀄리티 초이스는 이제 옵티멀하게 하지만 이 퀀터티 초이스는 이제 서브 옵티멀한 퀀터티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 퀀터티 초이스가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최적 퀀터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얻게 되는 그 최적의 생산량,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퀀터티가 생산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 라이어빌리티나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나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노 라이어빌리티든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든 사실 퀄리티는 옵티멀하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라이어빌리티 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퀄리티가 옵티멀하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iability 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quantity 선택에는 영향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앞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이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바는 어차피 liability 룰이 있든 없든 시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시장에서 마켓 메커니즘을 통해서 퀄리티 같은 경우는 옵티멀하게 달성이 되기 때문에 liability 룰이 없더라도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퀀터티 같은 경우는 지금 Q스타가 달성이 안 되고 이제 Q스타보다 적은 양의 생산량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량 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생산량 규제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듯이 라이어빌리티 룰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독점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서브 옵티멀 퀀터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 모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얻은 결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때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모형들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경제 모형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 내포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러한 가정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정부가 라이어빌리티 룰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사회적 최적이 달성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 모형의 가정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사실은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가정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경제 모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의 어떤 제한점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